발라드계 원조 황태자 신승훈 씨가 일본으로 가서 멋진 콘서트를 선사했습니다. 근데 이 신승훈 씨의 콘서트를 지켜본 일본 관계자분들은 신승훈 씨의 콘서트를 통해서 일본 가수들이 배울 게 너무 많았다며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승훈 씨의 일본 콘서트 현장 잠시 만나보시죠. 네. 말이 필요 없는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가 일본 열도를 달콤하고도 뜨겁게 녹였다고 했는데요. 승훈 황제님의 일본 전국기 지금부터 함께 동행해 볼까요? 지난 3월 1일 일본 나고야의 아이치현 예술회관. 이곳으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 무르나마나 신승훈 씨 때문이었는데요. 승훈 오빠, 공연 잘하세요. 사랑해요. 이날 신승훈 씨의 막강한 파워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 몰려든 2,700여 명의 팬들. 인산 인해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야, 사람 많다. 지금 긴조심하스. 긴장되고요. 나고야에서 처음이니까. 나고야에서 처음이니까 잘해야죠. 앞으로 계속 한 군데 한 군데씩 더 늘릴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고야도 하고 후쿠오카도 하고 삿포로도 하고 일단 도쿄, 오사카, 나고야 세 군데지만 나고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본 나고야를 시작으로 오사카, 도쿄에서 열릴 신승훈 씨의 이번 공연. 그 첫 테이블 끈을 대망의 나고야 콘서트도 드디어 막이 오르는데요. 자, 황제다운 유형을 갖춘 신승훈 씨가 등장! I Believe의 일본어 버전으로 본 공연도 시작이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난 나고야 콘서트. 결과는 대만족, 퍼펙트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처음인데도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끝까지 환영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나고야도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처음 이 정도면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거의 뭐 거의 이제 동생 먹고 누나 먹고 형 먹고 합니다. 자, 그 충만한 느낌을 그대로 안고 이번에는 오사카로 점프! 나고야 공연에서 충전한 패기와 자신감을 안고 마지막 리허설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신승훈 씨. 줄을 서시오, 줄을! 오사카 페스티벌 홀 안으로 2,800여 명의 팬들이 집합! 본 공연도 초읽기에 기록하고요. 자, 잠시 후 약속대로 시작된 환상 특급의 콘서트!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은 신승훈 씨와 일본 관객들이 음악으로 초강력 합체, 혼연 일체가 되는데요. 어때요? 멀리 일본에서부터 온 특훈한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노래와 열정, 춤과 즐거움이 있는 이곳은 바로 신승훈 씨의 오사카 콘서트장입니다. 와, 로미오와 줄리엣인데요? 화끈하게 몸을 푼 후 발라드 황제다운 그윽한 멜로디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관객들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극기야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아, 울어요! 그렇게 오사카 공연도 성공리에 마치는데요. 첫날 공연인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이나 했던 공연장, 공연이었기 때문에 되게 친근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고 꼭 진짜 한국에서 콘서트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잠시 일본 나들이에 나선 신승훈 씨. 팬들과 다정하게 사진도 찍어보는데요. 이미 거리까지 접수한 그의 인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힘껏 달려볼 차례인데요. 나고야를 찍고 오사카를 넘어 동경으로 도착. 그 환호가 이곳까지 여전했으니 신승훈 씨의 대단한 파워와 명성이 총 5천여 명의 일본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정복한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의 무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기대하세요.